안녕하십니까. 별맛이제입니다. 장마가 시작하는 6월 말입니다. 별지게들은 1년여간 운영한 장비의 유지 보수와 교체 또는 보안 작업을 해야 되는 나름 바쁜 시즌이죠. 장마철에 할 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초보자와 숙련자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초보자들은 장마철에 할 게 없다고 그러죠. 어떻게 보면 야구의 스토브리그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멍하니 허송 세월을 보낸다면 다음 1년 또한 작년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시간을 보내게 되거나 오히려 퇴보하게 되는 것이죠. 별마실 TV 구독자 여러분들은 6월 한 달여간 실시한 SV본이 알리익스프레스 할인 기간을 잘 활용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이벤트 개시일 첫 2시간 동안 실시된 100달러 이상 품목에 50달러 할인과 200달러 이상 품목에 100달러 할인을 잘 활용하셨기를 바라며 가을과 겨울에도 비슷한 수준의 할인 행사가 한두 차례 더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 구입 계획 있으신 분들은 참조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SV보니의 SV202 10-50ED 쌍안경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경 50mm 쌍안경인데요. 30에서 40mm대는 직광력이 아쉽고 60mm 이상은 필드스코프의 영역에 가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특히 야간에 밤하늘을 대상으로 한 천체 관측에 유리한 사출동공 5mm를 확보함과 동시에 10배율의 사양으로 8배율의 부족함을 느끼시거나 12배율이 부담스러운 분들에게 딱 알맞는 쌍안경 사양이 바로 10-50 쌍안경입니다. SV보니 쌍안경의 생활방수와 동급 타기종 대비 가볍고 작다는 점은 이제 기본 사양이죠. 제가 쌍안경 소개 영상을 올릴 때마다 거의 매번 강조하는 점이 있는데요. 바로 프리즘과 아이릴리프입니다. 백포 프리즘을 사용하고 있어 BK7 또는 K9을 사용한 보급형 저가품 대비 훨씬 선명하고 깨끗한 상을 볼 수 있고요. 아이릴리프는 17mm를 확보하고 있어 저 같은 안경 착용자에게도 편안한 관찰이 가능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15mm 이하의 아이릴리프를 갖고 있는 쌍안경이나 저반 렌즈는 안경 착용자에게는 불편함이 느껴집니다. 아이릴리프가 짧은 광학기기와 넉넉한 기기를 비유하면 같은 5인승 승용차로 판매되고 있지만 소형 경차와 대형 세단 정도의 승차감과 편안함의 차이가 있죠. 이건 사람에 따라 좋고 나쁨의 기준이 다른 호불호의 문제가 아닌 명백히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특히 10mm 초반대의 아이릴리프를 갖고 있으면서 BK7이나 K9 재질의 프리즘을 사용한 쌍안경이나 광학기기를 추천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만히 지갑을 닫고 조용히 뒤돌아서서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명한 별마실 TV 구독자님들은 아이릴리프가 짧으면서 저등급 프리즘을 사용한 쌍안경을 구입하시지 않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SV202는 SV보니의 대표적인 ED 쌍안경이죠. 특수 저분산 렌즈를 사용한 ED 제품은 특히 색수차 저감에 중점을 둔 제품인데요. ED와 ED가 아닌 제품의 차이가 두 배의 가격 차이를 하냐고 묻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요. 잘 만들어진 최상급 ED 쌍안경은 두 배뿐만이 아니라 4배 또는 5배 이상의 값어치를 충분히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는 긴 말이 필요 없이 바로 촬영 장례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V202 10-50 ED 쌍안경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포장을 풀면 박스가 나오거든요. 사용자 매뉴얼과 일단은 클리닝 천이 들어있습니다. 설명서 언어는 지금 영어, 일본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이렇게 좀 들어있죠. 한글은 없는 게 좀 아쉽죠.
안에 보시면 플라스틱 백 안에 구성품이 전부 들어있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케이스가 들어있죠. 그리고 안에 열어보시면은 또 이제 쌍안경이 포장되어 있습니다. 구성품은 이렇다는 거 참조해 주시면 되고요. 한번 개봉해 보겠습니다. 네, 쌍안경을 장착하기 전에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은 그 상압대에 쌍안경을 장착하는 비누 홀더죠. 예, 비누 홀더 보시면 앞에 이런 식으로 제가 와셔를 지금 접착해서 붙여놨습니다. 쌍안경 그 비누 홀더 체결부가 어떤 거는 짧고 어떤 거는 길고 그렇습니다. 그 SV보니 쌍안경은 비누 홀더 체결부가 짧기 때문에 와셔를 대준 거죠. 볼트 길이를 줄여주는 효과를 얻은 겁니다. 길이를 미리 확인하시고 조립하셔야지 이게 체결한 다음에 쌍안경이 흔들리는 것을 사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쌍안경을 조립해 보겠습니다. 네, 쌍안경 조립을 했죠. 아까 말씀드린 비누 홀더 체결 부분이 이쪽 부분이죠. 예, 그래서 이 쌍안경 나사산 그 깊이가 이 비누 홀더 볼트 길이보다 짧으면은 헛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중간에 와샤를 대준 겁니다. 물론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 외형을 보시면은 기존 SV202 라인과 동일합니다. 그 외피부터 해가지고 상부에 SV보니 옵틱스 바퀴까지 동일하고요. 대형 포커싱 휠 그리고 오른쪽 시도 조절 장치 구성까지 동일한 구성을 갖고 있죠. 예, 중요한 렌즈입니다. 대문 렌즈 50mm죠. 시원시원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30mm나 40mm 때 보시다가 이 50mm 그 구경을 보시면은 아 시원하다라는 느낌이 저절로 드실 겁니다. 이 외피 구성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손에 잘 잡힙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내 손가락이 올라가고 한 손이 밑으로 받치는 구조죠. 그래서 두 번째 검지손가락으로 자연스럽게 포커싱을 돌릴 수 있는 그 위치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관측하시면 바로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한번 잡아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잡는 위치, 내 손가락 잡는 위치에 돌기가 있어가지고 미끄럼을 방지를 해주죠. 참 괜찮습니다. 이거는 지금 SV보니 쌍안경을 거의 2년 가까이 지금 리뷰하면서 사용하고 있는데 좋아요. 편하고요. 그리고 시도 조절 장치죠. 디옵터 조절 장치. 이 큰 포커싱 휠로 왼쪽 그 초점을 맞춘 다음에 만약에 왼쪽 눈과 오른쪽 눈 시력이 다를 경우 이걸 조정해서 맞추는 거죠. 50 나누기 10에서 사출 동공은 5mm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인간의 눈의 동공이 주간에는 1에서 2mm로 작아지죠. 그러다가 밤이 되면 이제 커집니다. 어두워지니까요. 새벽이나 늦은 저녁 같은 어스름한 시간대에 그 동공이 열리는 시간대에도 충분히 커버 가능한 사철 동공이라는 뜻이죠. 이 사철 동공이 2mm, 3mm대인 쌍안경이 있어요. 구경은 작고 배율만 높은 쌍안경 있죠. 예를 들어서 20에 50 쌍안경 그런 건 2.5mm밖에 되지 않죠. 그런 쌍안경으로는 그 어스름한 시각, 야간이나 새벽 전환점이 관측이 어렵습니다. 그 점 참조하시면 좋고요. 가장 큰 특징이죠. 이게 ED 렌즈입니다. 예, 저분산 렌즈를 사용한 구성이죠. 요거는 제가 관측 장례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V보니 SV202 10에 50 ED 쌍안경 최종 장례를 보고 계십니다. 이제 뭐 별마실 TV 구독자분들이라면 익숙한 풍경이 또 나오고 있죠. 예. 그 감시 CCTV 카메라와 옆에 좀 가로등이 같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대략 5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핸드폰으로 담아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고요. 가운데 CCTV 예, 상부 예, 그 부분은 항상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이 햇빛을 지금 전면으로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환하게 밝게 비추고 있는데 색수차는 비교적 잘 억제된 모습이죠. 영상의 오른쪽 가로등 부분 기둥을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색수차가 조금 느껴지죠. 모서리 부분은 색수차 저감 능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지금 도로 표지판을 보여드리고 있죠. 뒤 선명합니다. 예, 가운데 그 표지판 부분 파란 바탕에 하얀 글씨 쪽 그리고 상부에 초록 바탕에 하얀 글씨 모두 선명하게 보이고 있죠. 그리고
그리고 표지판을 지지하고 있는 기둥들도 자세히 보시면 색수차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상당히 잘 선명하게 보이고요. 단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최외곽단 있죠. 지금 화면 보시면 오른쪽 끝에 나뭇가지 지금 보이는 부분, 그리고 왼쪽 끝부분 그 공장 지붕과 전기줄 이런 부분은 약간의 번짐이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중심부의 뛰어난 상 대비해서 조금 떨어진다 뿐이지 그래도 넓은 시야에 걸쳐서 선명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지하고 보면은 한 65% 60%? 예. 좀 넓게 봐주면 65%. 예. 그리고 좀 엄격하게 하면은 60% 정도는 선명함을 유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SV 보니의 SV20이 10에 50ED 쌍안경에 대한 리뷰 및 촬영 장례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총평해보면 50mm의 대구경과 10배율의 망원을 받쳐주는 ED 렌즈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는 쌍안경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해봅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뛰어난 상을 보여주는 균형이 잘 잡힌 쌍안경이라는 생각이 리뷰하는 내내 머릿속을 맴돈 쌍안경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쌍안경 선택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